안녕하세요. 보건의 훈련사 김정훈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변주님들께서 터치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터치에 관한 질문들을 오늘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손 교육이 되어 있다면 손바닥을 손으로 칠 수 있게 그런 유도만 하시면서 교육 방법을 똑같이 따라오시면 되세요.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코를 베었던 강아지였는데요. 코를 베었던 강아지가 터치를 배우는데 이전에 배웠던 교육 내용이 생각나서 터치를 배워야 하는데 코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손 모양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간단하게 저희가 터치라는 부분을 손으로 가르치지 말고 간식을 갖다 대세요. 간식을 갖다 대서 강아지가 간식을 먹으려고 코를 대면은 그때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고 이거를 반복 훈련을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한 번씩 이 손가락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복 훈련을 하시면서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못하면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행동들은 저희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니 강아지에게 단호하게 안 되라는 신호를 주시고 강아지가 코를 댈 때만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터치를 가르칠 때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을 가르치는 것을 그러니까 타겟팅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에서 단계적으로 다른 곳을 터치하게끔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원래 저희가 처음에는 손등을 가리켜서 강아지에게 터치를 알렸다면 다음 단계는 손등, 다음 단계는 팔뚝, 다리 이런 식으로 신체 부위를 여러 군데 아무 곳이나 터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반복 교육을 진행한 다음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용해서 내부로 터치 타겟팅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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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 그렇지. 그렇지. 지금까지 터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구원의 훈련사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